저는 여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임대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광석입니다. 요즘 고령화로 인한 농기계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트랙터 안전운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랙터의 시동 전 점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동 전 점검에는 타이어 공기압과 연료량, 그 다음 냉각수량, 그 다음에 각종 볼트, 너트가 풀려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오일 및 냉각수 누유를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사항을 점검할 때에는 반드시 트랙터를 수평으로 한 다음에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점검이 완료되었으면 시동을 걸어야 되겠죠. 트랙터를 시동 운전할 때에는 전후 좌우를 확인하고 근처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트랙터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인명피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주행 시 또는 농작업 시에 반드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면서 농작업 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도로 주행 시에는 라이트를 켠 상태에서 운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트랙터 뒤쪽에서 오는 차량 운전자를 위해서 반드시 브레이크 등이나 방향 지시 등이 전멸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향 지시 등입니다. 그리고 비상등입니다. 비상등이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농작업을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랙터는 이 작업기를 부착하여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작업기에 의한 사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업기를 탈착을 하실 때는 항상 안전에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이 스탠드가 있는 장비들은 반드시 스탠드를 고정한 다음에 이렇게 고정한 다음에 작업기를 탈착하셔야 되겠습니다. 트랙터를 시동 운전할 때에는 전후 좌우를 확인한다고 전후 좌우를 잘 확인하고 근처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엔진의 시동은 반드시 운전석에 앉아서 변속 레버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앞에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주변속 레버입니다. 주변속 레버가 1, 2, 3, 4단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부변속 레버입니다. 자, 부변속은 저속과 고속, 그 다음에 초저속과 중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레버는 전진, 그 다음에 후진, 이렇게 전후진 레버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동을 걸기 위해서 요 세 개의 레버가 중립에 있는지 꼭 확인을 한 다음에 시동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각종 레버의 중립에 있는지 확인이 되었으면 주차 브레이크를 걸려 있는지 확인하시고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나 클러치 조작이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클러치 및 운전석에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한 다음에 시동을 겁니다. 키를 1단으로 ON으로 하게 되면 요는 등이 들어옵니다. 요 코일 등이 전멸되었을 때 시동을 거셔야 됩니다. 시동을 거실 때는
안전을 위해서 이 클러치를 완전히 밟은 상태에서 시동을 거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관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 후 보관은 이렇게 디렉터를 평평한 곳에 유지를 하면서 반드시 주차 브레이크를 견고히 한 다음에 보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렉터는 경유를 사용하는 장비이므로 연료 탱크에 겨울철이 지나면 습기가 찹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봄철에 시동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 탱크에는 항상 연료를 잘 채워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